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레슨은요, 바로 리버스 피봇을 고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리버스 피봇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리버스 피봇은 정상적으로 탑이 올라갔었을 때 척추각이 뒤로 꺾이면서 오버스윙이 나오는 현상을 리버스 피봇이라고 해요. 당연히 척추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체중도 왼쪽 발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역피봇, 네, 역체중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스윙은 체중이 오른발, 왼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조건 임팩트 때 왼쪽 발에만 체중 이동이 되어야 한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드레스 서고 임팩트 때 왼쪽 발로 이동할 체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발 쪽에 디뎌졌다가 한 번에 왼쪽 발로 이동해주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체의 역할도 굉장히 체중 이동을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여기서 리버스 피봇을 고쳐야 저희는 좀 더 체중 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 피봇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로 골프는 무슨 운동이죠? 바로 회전의 운동입니다. 골프 스윙은 옆으로, 우측에서 왼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회전을 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저희는 옆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하지만 회전을 하지 못하고 바로 백스윙을 만들려고 위로 번쩍 들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버리게 되면 바로 역체중 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옆으로 회전해서 탑을 올려야 하는데 회전 없이 팔로만 들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뒤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뒤쪽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뒤쪽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체중 이동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또 상체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측 발에 실어질 수 있게끔 회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 방법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정상적인 백스윙 탑 만들어 보기.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 네,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탑을 완성시켜줍니다. 한 번 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우측으로 돌고,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탑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백스윙 탑이 됩니다. 이런 백스윙 탑 프로들 많이 봤죠? 근데 많이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꼬임 없이 팔을 위로만 번쩍 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 번 치기 전에 회전하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제자리에서 어깨 턴, 팔 올리고, 그리고 네, 역체중 이동이 돼버리고 리버스 피봇이 돼버리면 내려올 때 어깨로 한 번에 풀어치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뒷땅이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옆으로 회전해서 한 번에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체중 이동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지금 옆에 제가 벽이 없지만 가상의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똑같이 서줍니다. 똑같이 서주고 오른쪽 벽에 손이 닿을 수 있게끔 어깨 턴을 하면서 백스윙을 해보세요. 다시 옆에 골프채를 백을 두셔도 되고요, 벽에 옆에 서셔도 돼요.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오른발 앞까지 꽈준다 생각하고 옆에 벽에 닿을 수 있게끔. 근데 리버스 피봇이 나오시는 분들은 척추가 뒤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벽에 닿기가 어렵습니다, 손이. 그래서 항상 백스윙 갈 때는 길게 팔을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악수를 한다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뻗어서 닿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더 우측으로 길게 뽑아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네, 정상적인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죠. 그 느낌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게 뽑아주고 악성 리버스 피봇, 정상적인 백스윙 탑을 만들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프로 같은 예쁜 백스윙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